안녕하세요. 백년이 발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아이비리그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머리 스타일이죠. 이런 머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긴 스타일을 아이비리그 컷 또는 아이비리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스타일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아이비리그라는 말은요. 1930년대 미국에 있는 사립학교 8개가 이렇게 연맹을 맺어가지고 스포츠 리그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 리그의 이름이 아이리비그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를 K리그, 야구를 KBO 리그, 뭐 영국에는 EPL 리그, 미국의 야구는 메이저 리그 뭐 이런 리그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그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 대학 리그의 이름이 아이비리그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이제 사립대학교들이 더 합류를 하면서 그 리그가 되게 많이 커졌는데요. 그런데 그 대학교들이요, 전부 다 명문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학교 리그라기보다는 명문대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뭐 대학교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대학교를 다닌다, 뭐 이런 사람들을 고학력자의 뭐 엘리트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 연고대 스카이라고 하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부분은 이 아이비리그가 어떤 뜻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린 거고요. 그러면 오늘 얘기해드릴 이 아이비리그 컷, 아이비리그 스타일은 도대체 무슨 머리냐?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당시 그 대학 리그를 뛰었던 선수들, 학생들의 머리 스타일이요. 자, 이렇게 짧게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녔어요. 스포츠 머리죠. 자, 이런 스타일들이 기원이 돼서 지금의 아이리비그 스타일로 정착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리비그 스타일이라고 불리우게 된 거예요. 자, 간단하죠? 머리 형태를 보시면요. 옆에는 아주 짧게 올리는 스포츠 형태고요. 앞머리는 제 머리처럼 앞머리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올려가지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짧은 머리를 유지를 하고요. 윗머리는 약간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트러트려가지고 이렇게 내린 스타일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요. 유아인 배우가 많이 한다고 해서 유아인 머리라고도 불리우게 되는데요. 자, 이 머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이 있죠. 바로 리젠트 스타일입니다. 그럼 리젠트는 뭘까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리비그는 지금 제 머리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리게끔 하는 것보다는 흐트러트려 가지고 내린 머리를 말하고요. 리젠트 머리는요, 앞쪽 방향으로 완전히 쏠리게 모양을 잡아서 스타일링을 하는 머리입니다. 자, 모양은 그렇게 그닥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리비그 스타일은 스타일상 약간 짧은 감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리젠트 머리 스타일은 길이감이 좀 있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리젠트 스타일이야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머리지만 옛날에 정통 리젠트 머리 스타일은요 그 반대였습니다. 뒤로 옆쪽 머리를 뒤로 쫙 넘기는 머리 스타일을 예전에는 리젠트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그 머리가 현대에 와서는 앞쪽으로 쏠리게 반대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스타일로 변형이 돼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요즘의 리젠트하고 옛날 리젠트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옛날 정통 리젠트 스타일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리젠트는 앞머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 그거 상관없이 이제 옆머리 쪽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게 만드는 앞쪽 방향이나 뒤쪽 방향으로 쏠리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을 리젠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비리그하고 리젠트 머리 스타일의 차이점은요. 뭐 약간의 스타일링의 차이일 뿐이지 커트하는 방법이라든가 길이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예전에 원조격인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보시면은 옆머리가 스포츠 형태로 짧은 머리 그런 형태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 머리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자연스럽게 길러가지고 롱트림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9mm나 6mm 정도로 두피가 하얗게 보이지 않는 정도로 라인을 잡아서 커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옆머리 라인을 살리거나 이렇게 롱트림으로 하시는 분들은 옆머리 두상이 하얗게 나오는 걸좀 꺼려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냥 밀어 올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옆머리 길이를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링의 문제예요. 오늘은 요즘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아이비그 스타일에 대해서 그 어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뭐 주변에서 아이비그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머리인가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정말 깔끔하면서 스포티하고 그리고 굉장히 남성스러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어울리실 거예요. 이 머리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아이리비그 스타일로 스타일링하는 방법,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년 이발사였습니다.